요즘에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서 몇 년 만에 멜라도파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멜라도파 양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8펌프, 보통 사람들한테 두 펌프질을 하는데 저는 8펌프를 해서 얼굴 전체를 커버하고 좀 반응을 강하게 해서 한 번에 큰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모공도 많이 늘어났고 많이 칙칙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싹 뒤집어 엎기 위해서 멜라도파를 시술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시술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할 수가 없고 피부가 진정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시끄러! 바른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얼굴이 굉장히 장렬감이 심하고 후끈후끈거립니다. 보통 멜라도파 시술이 이렇게 장렬감이 심하진 않고요. 저는 좀 과격한 시술을 하는 중입니다. 멜라도파를 아주 강하게 하고 난 다음날 12시간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전혀 통증은 없고 따갑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붉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BB크림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지 파우더라고 해서 이 안에 이 스펀지 안에 파우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되게 부드럽게 커버가 되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굉장히 만질만질하지 느낌. 아직 피부는 많이 붉지만은 굉장히 만질만질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틀째 아침입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멜라도파를 과도하게 발랐고 지금은 어제보다는 붉은기가 좀 진정이 된 느낌입니다. 가렵거나 따갑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고 나니까 이렇게 엄청난 각질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밖에 나갈 건데 선크림을 다시 좀 바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토솔이라고 하는 선크림인데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쪽. 오늘 아침에는 각질이 거의 다 떨어졌고 붉은기도 한 반 이상 없어졌습니다. 피부가 좀 건조하긴 하지만은 만졌을 때 굉장히 매끈한 느낌을 주고, 각질은 여기 살짝 좀 남아있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뜯지만 원래 뜯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 정도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살짝 없애주면 좋죠. 네. 얼굴에 비닐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각질입니다. 네, 원래 뜯는 거 아닙니다. 오늘 11일이 지났습니다. 얼굴도 좀 환해진 것 같고 모공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만질만질 해졌고요. 수술 결과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보통 2개월에 걸쳐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멜라도파 시술은 레이저에 비해서 간단하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